내가 동부기술이라는 책을 내고 그 다음에 학교에 복귀를 했어요. 그래서 희망에 부풀어 있었어요. 아 이제 대학을 제대로 졸업해가지고 대기업에 취직하면 되겠다. 근데 지하철을 타고 쭉 에스컬레이터를 타면서 지하철에서 나오고 있는데 뉴욕 남부에 두 개의 커다란 빌딩이 있었거든요. 근데 두 빌딩 중에 왼쪽 게 불에 타고 있는 거예요. 이게 뭐지? 왜냐면 그 빌딩이 우리나라 6층 빌딩이 한 두 배 정도 되는 건물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게 한 10층이 불이 나 있는 거예요. 영화 같은 거야.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같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 위에서 굉음이 들려요.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죠. 저 비행기 조금 낮게 나는 거 아니야? 그러다 그 비행기가 오른쪽 건물에 가서 부딪히면서 폭파했어요. 근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갑자기 비행 그런 상황이 되면은 깍 소리 지르면서 막 다 도망갈 것 같잖아요. 근데 신기하게 아무도 안 도망가. 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런 상황을 실제로 겪잖아요. 다 사람들이 어쩌고 있냐면 이러고 있어요. 그렇게 한 20분이 지났을 거예요. 아무도 말도 안 하고 다 그냥 이러고 있다가 건물 하나가 이렇게 내려가. 근데 건물 하나가 내려가는데 이 건물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제 콘크리트나 파편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내가 서 있는 길이 6th Avenue라고 글로 쭉 내려가면은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있는 건물이었거든요. 이게 내려가면서 파편이랑 연기가 이쪽으로 확 날아오는 거예요. 그제서야 어떤 사람이 정신을 차리면서 이래요. Run.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안 나 나는. 근데 뛰기는 진짜 올라 뛴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센트럴파크에 와 있더라고요. 근데 월드트레이드 센터에서 센트럴파크까지 뉴욕 놀러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의 한 9km 정도 된 거리거든요. 구두를 신고 있었어. 근데 내가 어떻게 거기서 거기까지 갔는지를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. 근데 그때 집에 와가지고 이제 뭐 난리가 나고 이제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. 그 당시 경영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던 형들 있잖아요. 그 형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였냐면은 유명한 월스트리트 은행 가서 일하면은 매일 죽고 싶대요. 근데 자기는 버틴대. 왜 버티냐면은 거기서 10년만 버티면 된대요. 유명한 금융회사에서 10년만 버티면은 나중에 중소기업 CEO로도 스카웃 될 수가 있고 모로 될 수 있고 나중에 그 돈 가지고 나와가지고 내가 뭐 조그만 것도 차릴 수 있고 그런 말을 엄청 많이 했어요. 나도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근데 내 선배 중에서 그 10년만 있으면은 나 서핑 타러 가겠다, 나 비행기 조종하는 거 배우러 가겠다, 나 뭐 하러 가겠다 하던 형들 있잖아요. 그 형들 중에서 8년, 9년 채운 형들이 그 건물 안에 있었어요. 1년, 2년이면은 되는 형들이. 그때 깨달았어요. 아, 내일 없구나. 그냥 지금,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. 그러면은 조금만 다시 생각해봐요.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. 어차피 내가 지금 배우기는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. 내 인생 경험, 내가 연애하고 있는 거, 내가 춤추는 거, 노래하는 거, 그거 다 배우는 거거든요. 근데 그 중에 여러분 10년 뒤에 나한테 도움될 게 뭘지 어차피 모른다고 그랬죠, 제가. 그러면은 뭘 하는 게 맞을까요? 당연히 내가 끌리는 걸 하는 게 맞겠죠. 왜냐면은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들이 금융업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어가지고 8년 동안 금융 일을 하다가 9년째 갔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억울할 건 없을 거예요. 왜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 9년 했으니까. 근데 9년, 10년 동안 이걸 채우고 나서 내가 인생을 살라고 그랬을 때 내 인생이 10년들 나를 기다려줄지 아닐지 몰라요. 그거를 내가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요. 그 사건을 겪으면서 깨달은 거예요. 하려면 지금 해야 되고 우리 인생이 내가 하기 싫은 일을 갖다가 견디고 참고 쌓아놓고 하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짧아요.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면은 성공하고 실패를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멘토링 하러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 할 거예요. 성공하고 실패라는 것은 열정 때문이다, 노력 때문이다. 그거 다 뻥이에요. 내가 좀 해보니까 성공하고 실패의 95%는 운이에요. 근데 어차피 이게 운으로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면은 내가 성공을 할지 실패를 할지 모르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나한테 도움될지 아닐지도 모르거든요. 그거 모르는 거 받아들이는 순간 인생 진짜 편해져요. 그거 모른다는 걸 받아들이는 순간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오늘 하는 일이 내 마음에 드는지 그것만 중요해요. 뭐냐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내 인생 짧은데 그거 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.